원주에서 온 정원표입니다. 네, 정원표 씨는 정말 대단한 게요. 40여 년을 정말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서 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39년 6개월을 네. 한 직장에서 보냈습니다. 야, 교편 생활만 39년 6개월. 39년 6개월을 이렇게 아무 사고도 없이 또 어린이를 위해서 잘했다고 홍조 근정 훈장까지 받았습니다. 훈장까지 받으셨어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하신 정원표 선생님이신데 아니 교단에 계실 때는 애칭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더라고요. 이게 바보 네. 선생님이라고 부르는. 네, 저는 그 바보 선생님입니다. 왜요?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 어린이 눈높이에서 교육을 한다면 누구나 다 바보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. 또 저를 부를 때 바보 선생이 아니었어요. 선생이라고 부르죠. 바보 선생님. 님을 꼭 네, 붙였군요. 님이라는 걸 붙여줘서 지금까지도 항상 고맙고요. 또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. 진짜 그러네요. 그거 그 바보 선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바보 선생님 붙이는 그 님자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정말 40여 년을 한결같이 멋지게 인생을 걸어오신 정원표 씨인데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어떤 길을 펼칠지 궁금합니다. 정원표 씨 먼저 개인 문제 풀어보죠. 문제 골라주시죠. 1번 하겠습니다. 1번 문제 선택했는데요. 세로로 삼음절입니다. 기역, 니은, 기역의 삼음절. 청력. 가는 길. 가는 길, 정답입니다.